없어요. 그럼요. 예배 즐거운 거죠. 어, 그거 여기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또 영상 TV시니까 아무 다 있어. 스티브 잡스야 지금 화면이. 저 괜찮아 괜찮아. 아니 저 괜찮아요 형사님? 어 바꿀까요? 아니요. 아 이건 켜주세요. 이게 이거 불러면 빨리 끄면 되지. 저기서 아니 얘랑 쟤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해 자꾸 저기도 어디가 다, 설교하는데 달아간다. 설교하려고 하니까 달아간다. 오늘 예배 오늘 예배 한 2시간이에요? 저 설교하면 되게 빨리 그왜 빛이 아 괜찮아. 괜찮은데 왜? 괜찮대잖아 이 영상 TV요. 아 영상 TV 괜찮다는데. 영상으로 좀 어떻게 찍어야? 응. 영상 TV 괜찮다는데. 저기 KTV 자꾸 저렇게 말씀하면. 찬양 팀. 아 메이저. 뭐 팀 다 있어. 디자인 팀. 팀장. 우리 장 좋아하니까. 우리 팀장들 몇 명이야? 몇 명? 됐어요. 잠깐, 계속 움직이니까. 이제 이 상태로 갑니다. 네. 이 상태로 갈게요. 우리 예능 용문 갈게요. 아, 지영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누구 더 와? 아, 그리고 얘네가 다 용기정신이 와. 추워서 그러지. 신경이. 나는 추워서 다 우리 애들이 모여있는 거지. 아, 진짜 웃긴다. 아. 의자가 또 나올까 봐. 아 나올 것 같네 또. 그렇죠. 아니 내 앞에서 보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너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저기 진작에 스팟 잡아야겠다. 아 진짜 웃긴데 시커매가지고 다들 저기 저 핑크가 앉으면 시작해요. 아 진짜 여기 어? 둘 다 이렇게 느낌 비슷하다 앞에서 색깔이 어 그다음에 어? 나눠졌네 어 맞췄어 어? 에노기는 두 개 겹쳤어 3대3 핑크랑 회색 회색 와 자 출애굽기요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금송아지 골드카우 준비됐어요? 32장 1절이에요. 금송아지는 1장인데 딱 금송아지 거기 서브제기 딱 금송아지 써있는데 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갈게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으로 가져오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서 도화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제가 수요일날 영감비 영신간호 비즈니스 고등학교로 가요. 거기 아마 이제 찬양을 거의 1980년대 찬양들을 불러요. 실로암, 저 성벽을 향해 애들이 그런 걸 불러요. 정말 요즘 시대의 곡이라 찬양을 할 수 없는 곡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주 부르는 곡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애들도 우리 성서대처럼 비슷해요. 미션스쿨이긴 하지만 이제 암미 애들도 많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제 그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애들이 그 떼창으로 막 불러요. 예수 믿는 애들이든 안 믿는 애들이든 그 찬양을 되게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 또 그 패스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렇게 몇 가지 시그니처의 구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뭐 빠바빠 빠바빠 빠빠 뭐 나올 무슨 노래 나올 것 같아요? 빠바빠 빠바빠 빠 뭐 나올 것 같아요?
원, 투, 쓰리, 포. 선생님 모르겠죠? 네. 내 입술이 줄을 높이면 이거를 앞에 그분이 이렇게 그음을 만들어놨어. 애들이 하면 완전 떼창이야. 완전 한류처럼 빠바빠 빠바빠 완전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노래 이제 막 그런 찬양을 또 많이 부르는데 당신을 부를 때 애들이 진짜 엄청 크게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엄청 크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고, 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는 뭐 그 예수 믿는 애들 일단 믿지 않은 애들 제외하고 미션 스쿨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을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근데 그거에 대한 너무 당연함과 꼭 그렇게 받아야만 하는 어떤 자신들의 권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되게 익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정몽을 또 거짓말같이 주영이가 저 공감하신 애를 또 했잖아요. 근데 공감하신 애가 지금 위로부 애들이 지금 또 새롭게 만든 곡이거든요. 저 찬양도 되게 좋아요. 저도 읽어보면 가사에 보면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러고 끝이 나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 상황에 공감하신다. 하나님께 난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는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사실 이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일단 받아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나의 상황에 공감하셔서 내 상황들과 늘 함께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내시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사실 바꾼 거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바꾼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 금송아지 사건하고 연결되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러 오신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인 게 확실한데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났고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원색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면 우리는 분명히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건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자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공감돼야 되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감하셔야 되는 분이 맞고 사랑하셔야 되는 분이 맞지만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성경에도 적혀 있단 말이죠. 공감받아야 마땅한 우리, 사랑받아야 하는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공감과 사랑을 주시면서 이후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사건이 저는 금송아지 사건이라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요. 250만 명, 400만 명. 그 시내반도를 같이 끌고 나와서 홍해 사건도 일어나고 만나와 리비딤 사건도 일어나고 끌고 나와 분명히 그렇죠. 근데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증거판을 받으러. 목격했단 말이죠. 모세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우리를 가나안 적과 꿀이는 땅으로 안내할 그분.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만나와 며칠 중 다 봤어. 다 알아. 그런데 모세가 잠깐 떠난 거예요. 맡겨놓고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간 거야. 나 잠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올게. 나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올게. 그러고 맡기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내려오는 것에 더딤을 보고 더딘 거야.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함께한 예수, 함께한 모세, 함께한 선지자, 함께한 리더, 함께한 제사장 모든 다 떠나서 지금 이 시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하나님과 만나서 지금 무엇을 하러 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러 그 선지자가 떠난 우리의 리더가 떠난 근데 그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더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분노와 혈기와 분노와 책망과 원망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더딤을 보고 화가 나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 그렇게 그들이 더딤을 보고 화를 내면 원래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가 지금 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론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뭐 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말은 없지만 아론 제사장이 위기를 느낀 거야.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죄성이 꿈틀거려서 내가 리더가 되고 싶었던. 아니면 본인 역시도 그 더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낼 그 모세, 그 선지자가 없는 것에 대한 지금 이 뒤에 일어날 그 일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멈춰있고 리더는 없고 여기서도 막 난리 나고 자기도 지금 불안한 그 심리가 아마 증폭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의 기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의 더딤을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의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만들고 나서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분명히 대면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도 아론도 그가 지금 거기서 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증거판을 받든 뭘 받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 위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관심이 없대요. 표현이 관심이 없다고 되어 있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바로와 맞자 다이다이를 하고 열 가지 재앙을 주고 자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3층에서 누가 뛰어내려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차가 빡 부딪혔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시대의 고대 근동 문화를 장악했던 바로 앞에서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 하나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를 받던 그 자들이 그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들어내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과 재물로 자녀들의 귀걸이, 자신들이 끼고 있던 금가락지 그런 것들을 빼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이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공감해 주기 원하고 날 사랑하신다면 나를 잃는 환란 가운데서 공감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 날 기르는 환란들은 공감을 떠나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성경으로 만나고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를 인식적으로 내 모든 오감들이 그를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좋은 곳에서 나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사랑받게 되었다면 돈도 물질도 관계도 사랑도 나는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만 그가 나의 지도자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 안에 환경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두운 일이 생기고 내가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그 안에 그 더딤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는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고 나랑 공감해 주신 다음에 빨리 이 상황을 극복시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더딤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재물들 어떤 상황들 불법적으로 뭐든 해서 빨리 이 상황을 변대되어서 그 상황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시지 역시 나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그것마저 안 되면 예수는 없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백성들은 그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먹고 뛰고 놀았다는 것을 보면 이제 그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들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야. 지금 모세가 대면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먹고 뛰어놀고 놀았다는 건 정말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갖고 있던 신앙 안에 있는 그 신을 만났을 때 이들이 한대요. 여러분들 오시리스 들어봤어요? 디오니소스.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디오니소스.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바쿠스 들어봤어요? 바카스, 바카스. 들어봤어요? 쉽게 말하면 바카스. 둘 뭐예요, 바카스? 에너지. 에너지. 그렇죠? 그게 원래 신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몸에 활력을 주고, 먼저 바쿠스라는.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바쿠스 이런 신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라는 문화라기보다는 그 신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어땠냐면 막 관음하고 풍성과 생명의 어떤 그런 영생을 위해서 막 관음하고 막 하여튼 막 엽기행각을 벌리고 한 사람이 희생 많은 사냥을 해서 한 사람을 사지절단해서 막 뿌려버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면서 취해가지고 미쳐 뛰어 날뛰면서 드리는 제사의 형태가 그 고대 근동이 갖고 있었던 그 이후에 막 그리스로 그들이 갖고 있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이 뛰고 즐기고 막 자신의 이성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영이 아니라 미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금송아지 사건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야. 찬양에서도 전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엄청 먹히는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도 예수님 믿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축복하는 찬양이야. 맞아요. 맞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찬양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 공감하시다 이 아이들이 뭐 왜 지금 먹히냐면 이 시대 아이들이 왜 먹히냐면 이 아이들은 그 이후의 삶,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 내가 받은 권리 아래서 행해야 되는 의무가 나에게 주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냥 내가 편한 거, 날 공감해주고 네가 맞다라고 말해주고 너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공감만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거기서의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들의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이후에 보면 하나님 바로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말해요.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패하였다. 그래서 내려가서 모세가 막 진거판 깨버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갈아 마시게 해버리잖아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장난 아니야 모세도 성격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을 갈아버린다. 이게 갈아버린다. 이게 잘게 부수었다고 어머니 쓰레기라고 잘게 부수었다. 여러분 생각해봐. 모세가 얼마나 혈기 갈았으면 그런 거짓 예배 드리는 이방의 신들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자신이 그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진짜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고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미쳐서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격분했으면 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크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 되게 여러 개로 말하더라고요. 뭐 250만, 400만 명이 뭐 금을 빼냈으면 8m였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뭐 어쨌든 여러분 1m 아니라 30cm라 생각해봐요. 결국은 그 모세가 앉아가지고 그걸 자에게 검문으로 잘게 부수다니 얼마나 이게 빡쳤으면 그냥 팍 치고 다니고 타다다다다 앉아가지고 서서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나를 예배하러 너를 통하여 구원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광고하고 끝내는 그 갈아갖고 그들에게 마시게 응당 그들이 받아야 될 대가들을
먹이게 하고 죽여버리고 3,000명을 넘게 레위 지파를 죽여버리고 다시 증거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온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하고 명심해야 되는 게 사실 그 뒤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 앞에서 먹고 뛰고 뭐 날뛰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100번, 1000번 양보해서라도 그 뒤에만 바로 읽어보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부패했다고 말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목격한 사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승전가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찬양도 아니다 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잘게 부수어서 그들이 갈아 마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죽음이 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로지 사랑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그가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심장이 창자가 뒤틀린 듯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인간이 그리고 과학이 의학이 경험할 수 없는 수치를 잴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그 상황에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모세가 40일 이후에 내가 내려오겠다고 말하고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올라가셨어. 근데 오신다고 하셔서 근데 언제 오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그 덧임을 보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금과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이 여기고 공감하시는 일들이 풀리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아니면 내 삶의 예배는 사라지고 거짓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주목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이 예표라고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위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장사가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장 죄라고 여겼던 거 가늠한 여인도 아니었고 삭개오도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막 뒤돌아간 청년이 야 이 새끼야 너 돈 못 포기 못했지 예이씨 안해 가늠한 여인에게 이씨 안해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들이 다 포용해 주시고 예수님 정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시지 그들을 향하여 화난하고 비난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칼을 들여밀지 않았어.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정말 욕을 하신 사건이 뭐냐면 성전에서 그들이 장사한 사건이야. 예배드리는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니네가 예배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예배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세의 자리가 제일 하이플레스겠죠.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막 그들에게 막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김남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냐면 너희가 제단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너희가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너희 잘 될 거야. 지금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물을 드렸지 잘 될 거야. 그래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 너 이거 안 하잖아? 너희 큰일 난다. 율법적으로 그들을 계속 억누르고 그들 안에는 화인받은 양심과 진짜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은 겉으로는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제사와 예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거룩하게 말하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억누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회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거룩한 예배와 그 장소와 그 권위들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능하신과 영원하신 사랑과 아름다우신 그의 거룩하심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다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예배와 하나님 외에 그렇게 화를 내신 경우가 있는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도 진짜 그 예배가 무너진, 근데 그들이 예배라고 말을 하면서 믿고 뛰어서 미쳐 날뛰는 그들 앞에서 얼마나 혈기가 났으면, 모세는 인간인지라 하나님과 대면하다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혈기와 그 분노와 그 무너짐과 자신이 목숨을 걸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여기까지 인다고 자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고 이 시점에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백성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무너짐과 그가 얼마나 이런 처절한 분노가 느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과 저희를 향한 이야기인 것도 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더딤이 어렵고 불편해요. 저도 이런 상황들, 나비아의 상황들, 제 가정의 상황들, 이 시대의 상황들, 사회의 상황들, 모든 관계의 상황들이 저 너무 더뎌요. 하나님이 빨리 공감해 주셔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이야. 그래야 나를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다시 오신다고 말했고 그거에 확신 없어서 자신들이 다른 길을 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뾰족한 그의 칼날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이, 너무나 거룩한 사명이 더디지만 말아놨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사명이고, 이 땅 가운데 내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또 다른 예배,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로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광야 가운데 놓여있는 나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왕의, 나의 지도자의, 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리움과 책임감과 우리에게 마땅히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 거짓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금송아지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 더뎌요. 맞아요. 더딘 것 맞고 여러분과 저에게 공감하고 계신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끝까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와 이후의 삶들을 함께 하실 그 모세를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함께 공감하고 행동하고 함께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오늘 12월 1일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 공감받기 위한 자들을 넘어서 그 공감이 우리의 삶의 선과 악과 부와 가난과 채워짐과 비워짐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후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를 대면하였을 때, 적어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너가 부패하였노라고 라고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공감한 이야기가 있다면 더딤일 거예요. 그쵸? 그 더딤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안에 놓여진 많은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셔야 사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야 양과 염소를 나누시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더디시니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패함을 보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 더디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날이 아마 한날과도 같으실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그리고 이 더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훨씬 더 밀접하고 긴밀하고 예민한 교제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또 그 안에 주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나비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정말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하신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그 죽기까지 사랑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공감할 것이고 함께 살아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그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잊지 않는 나비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고단하였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하나님 정말 시간들이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고 지나가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시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더딘이 견뎌내기 힘들어 눈물 바람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더딘을 보고 우리의 능력과 재물과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짓된 신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더딤을 보고 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더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깎아내게 하시고 그 더딤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나비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비와 공동체 2019년 12월 첫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여정마다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정말 그 품어주시는 그 거룩하신 주의 날개로 살아내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빨리 피해갔으면 하는 것들, 하나님 그런 상황들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굴레 아버지 그 아버지 여정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길이 우리에게 맡기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아버지 그 사랑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고 공감하고 하나님 사랑받아서 우리가 너무나 늘 부유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와 늘 아버지와 그 눈물과 그 슬픔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더디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너무나 연약한 그릇 같아서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게 교만인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되어 미쳐 살기는 그러한 아버지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 안에서 내가 먹기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자들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민감한 귀와 민감한 안목과 민감한 입술과 예민한 심장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조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목이 뻣뻣하고 혀가 아도 나고 부패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극이 날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누룩한 것 같은 아버지여 그러한 삶 그리하여 우리 삶이 여전히 오늘은 아버지 어제보다 더 좋은 더 행복하고 더 값진 날들로 살아내는 그런 나비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을 살아내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권면들을 잊지 않는 나비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웃는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와야 하게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와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공감하시네. 우리가 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12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우리 나비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언저리에도 멀리에게만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그 작은 물질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렵돈 하나님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월 7일에 서울역 노숙자 사역이 밤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12월 21일에 22일에 쪽방촌 할머니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나비야 성탄 예배가 있고요. 목사님 보고 이야기 너만 본다. 25일에 저기 내 교회와 함께하는 성탄 절 행사가 있고, 29일에는 홍대 가까운 교회 이미스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조끼 나눠드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비와 공동체 방에 올리겠지만 좀 이렇게 기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저희 필리핀 저기 클럽으로 저희 선교 가는 거, 저기 5,000명 집회가 있는데 거기 스텝으로, 완전 스텝으로 선이야 나와 준혁이가 뭐 가면은 사실은 이게 진짜 선교예요. 5,000명 애들 밥하고 화장실 치우고 걔들 빨래 해주고 변기 막히면 똥 뚫고 이런 일 하러 갑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비행기 표값이 14만 원 그때 끊어갖고 왕복. 그 저희 용돈이랑 선물 사는 비용 10만 원만 내면 갈 수 있어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 일주일. 1월 밤에 가서 토요일 아침 오니까 목사님 이제 이렇게 영상을 우리 둘이서 찍어서 찍어볼게요. 내가랑 누나들 확률이 높아가고요. 뒤에 걸어요? 아마 다르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명이 총 가는데 5,000명은 우리가 커버하거든요. 패스랑. 근데 거기 성인이 한 6명. 성인. 24살.